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김장하는 날이에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일찍 준비했습니다. 배추는 이 절임 배추 20kg를 준비했어요. 뭐 가지고 와서 헹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 헹궜어요. 한번 헹궈야 또 깔끔하니 기분 좋게 먹죠. 그래서 한번 헹궈서 물기를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쭉 빼주었습니다. 포기수로는 10포기, 조금 포기가 작은 건 11포기 이 정도 되게 오더라고요. 김치 양념을 오늘 맛있게 해서 담궈 보겠습니다. 무가 중간 크기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채를 썰어서 가정에서는 채칼을 이용해서 썰으셔도 되고요. 뭐 작은 거는 칼로 썰으셔도 됩니다. 무를 썰때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 옆을 살짝 잘라주세요. 일단 이렇게 옆을 잘라주시면 반반하게 안정감 있죠?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홍갓은 한 단을 준비했습니다. 홍갓은 뭐좀더 들어가도 덜 들어가도 상관없으세요. 한 단을 준비해서 쓰시면 됩니다. 갓이 큰게 있고 조금 작은 단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간 단이 있어요. 근데 좀씩 더 들어가도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시원한 맛있는 맛을 내주니까 한 단을 준비해서 넣으세요. 숭숭 썰어주세요. 3cm, 4cm 길이로 숭숭. 홍갓, 청갓 다 가능하시고요. 쪽파는 단수로 반단입니다. 큰단 있고 반단 있죠? 이것도 갓처럼 3cm, 4cm 잘라주시고요. 대파는 세 줄을 넣어줄 거예요. 흰 부분을 반으로 이렇게 쭉 갈라줍니다. 아무래도 대파가 들어가야 시원한 맛이 나고요. 요즘 가을 대파는 이거 보세요. 미끄덩거리는 게 없어요. 봄 대파는 여기가 진액이 많아서 미끄덩 하는데 가을 대파는 하나 미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을 대파는 시원한 맛을 내주고 단맛을 내주니까 좀 섞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맛있습니다. 쪽파, 맛이 어우러지죠. 이거는 청각인데요. 청각은 70g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청각은 많이 넣으실 필요 없고 70g만 넣으시면 됩니다. 청각이 들어가면 좀 시원한 맛과 이 청각의 향이 있어서 잡냄새도 잡아주고 시원한 맛도 내주고 이거로 인해서 김치가 오래 보존이 된다고 하네요. 조금만 다져서 넣어주세요. 많이 넣으시면 이것도 향이 강해서 70g 정도만 넣고 하시고 잘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썰어놓은 무에 먼저 고춧가루 물을 들여줄 겁니다. 고춧가루는 600g입니다. 600g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무에다 먼저 물을 들여주면 빨갛게 옷을 입으면 이쁘죠? 잘 묻고 물을 그냥 하면 나중에 물에 씻겨 내려간 것처럼 무가 하얗게 빛날 수 있어요. 이렇게 곱게 먼저 물을 들여주세요. 나머지 부어주시고요. 이거는 저희 영상에 김장 육수, 만능 육수 편이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육수는 600ml가 들어갑니다. 육수를 내서 한번 넣어보세요. 정말 깊은 맛이 나고, 뭐, 인공 조미료를 안 넣어도 감칠맛이 돌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수에 먼저 고춧가루를, 굉장히 건조한 고춧가루를 이렇게 먼저 수분을 적셔주시면은 색깔도 좋아지고
더 좋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홍시예요. 홍시를 육수 200ml 넣고 홍시를 이렇게 다섯 개를 갈아놨습니다. 아주 홍시 주스 같죠? 너무 맛있어요. 이게 이렇게 김장할 때 천연 이런 장을 이용하시면 설탕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사용해 보세요. 요즘에 홍시가 굉장히 싸고 그래서 메쉬 레기스 200ml 컵으로 한 컵 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ml 들어갔습니다. 찹쌀풀이에요. 찹쌀풀은 200ml 컵으로 물 400ml에 찹쌀가루 2큰술 넣고 이렇게 미리 써서 식혀서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서 찹쌀풀을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은 200ml 컵으로 2컵 들어갑니다. 멸치, 진저, 육젓이라고도 합니다. 끓여서 내렸기 때문에 육젓이라고도 하고 진젓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300ml, 200ml 컵으로 1컵 반 300ml입니다. 황석어젓 달인 것도 300ml. 새우젓 200ml, 1컵. 생강청주 1컵입니다. 200ml 1컵. 이게 청으로 해놔서 생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200ml 한 컵을 넣습니다. 생강을 갈아서 쓰신 분들은 이거 20g에 150g 정도 갈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청각도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잘 섞어주세요. 먼저 무하고 양념을 골고루 다 이렇게 섞은 다음에 그 후에 야채는 넣어주셔야지 같이 섞어버리면 야채가 훅 가라앉고 풋내가 나죠. 그래서 껍질이 돼서 안 좋아요. 홍갈 썰어놓은 거, 대파, 파 썰어놓은 거 다 넣어주세요. 바락바락 주물리지 마세요. 살살 섞어주세요. 야채가 으깨지면 맛이 없어요. 또 살살 주물러서 잘 섞어주셔야지 야채도 으끓여지지 않고 뭉그러지면은 맛이 없죠. 야채가 그대로 살아서 익어야지 살캉살캉 아삭아삭 맛있어요. 이제 속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비늘이는 이 절임 배추 올 때 이렇게 포장해온 비닐 두꺼운 거 있죠? 그거 버리지 마시고 싹 물로 닦아서 물기 닦아서 이렇게 딱 깔고 하시면은 좋아요. 나중에 설거지 안 하셔도 되고 김장용 비닐봉투 이런 거 깔고 하셔도 되고요. 이게 제일 편합니다. 김치 양념이 젓갈, 설탕 안 넣고 홍시, 매실 레기스만 넣는데도 간이 딱 맞고 너무 맛있어요. 간을 맞추실 때는 지금 이 레시피는 뭐 젓갈만 사용했어요. 소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너무 간이 딱 맞고 정말 맛있어요. 네, 이제 개인 차가 있으니까 짜게 드시거나 싱겁게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입맛에 간을 맞추세요. 액젓을 좀 더 넣으시든지 소금을 좀 더 넣으시든지 그래서 간을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싹 좀 뒤에 문질러 놓으시고 쫙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한 켠 이제 양념만 쫙쫙 넣으시면 되는데요. 양념을 넣으실 때 이 이파리 부분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줄기 부분 구석구석 양념을 쏙쏙쏙쏙 잘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끝에 대가 물르지 않고 네 맛있게 양념이 아삭아삭하니 돼서 맛있죠. 쫙쫙 내려주시고 착착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게 속만 넣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넣으면 한겨울이 든든하죠. 아우 배추가 너무 이게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절임이 잘 돼가지고
고소하니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간이 딱 맞게 싱겁지도 않고 고소하게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절임이 잘 됐어요. 아삭아삭한 게 너무 맛있다. 김치는 담으면서 띄워 먹는 게 꿀맛이죠. 김장할 때는 이게 제일 행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여기 제일 밑에 건잎파리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싹 감싸주세요. 그리고 이게 크니까 반폭이에요.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감싸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싹 단지에 넣으면 좋죠. 오늘은 김장을 이렇게 맛있게 담궈봤습니다. 각 가정에 김장들 안 하신 집도 있고 하신 집도 계실 텐데요. 네, 아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김장 담궈 놓으시면 한겨울이 뿌듯하고 아주 마음이 부자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이렇게 김장 하셔서 냉장고 가득 채워 놓으시고 한겨울 편안하게 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